억울하고 분하고 약자에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법무부 국감에서는 민생에 관련된 사안을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나는 검찰이 없는 사건을 있는 사건으로 다 만들었다고 믿고 싶지가 않아요. 국가의 권력, 공권력에 의한 폭행이. 아유, 예, 근데 진짜 무서워. 무서운 세상에.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.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못 죽이지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히 검사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국가폭력은 국가의 권력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다. 공권력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. 한 인간이 모든 게 망가진 거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책임질 수 없다는 나라라는 걸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. 그거는 피의자가 요청하기 전에 국가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법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내가 구속이 돼서 풀려나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국가에 요구한다는 이 자체, 이 시스템이 없는 이 나라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. 무리한 기소를 통해가지고 이 기소가 안 된 거에 대한 책임은 경찰이나 검찰이 이거는 지어야 되는 시스템을 나는 만든다면 이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곧 사법개혁이고 그게 곧 공수처가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. 이런 거로 인해서 시스템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나한테는 더없이 의미가 있는 거죠. 내가 6개월, 7개월 교도소 생활을 한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.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여러 가지 법률이나 업무들이 우리 국민 일상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. 기소할 때는 검사들 마음대로 했는데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나온 게 꽤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보면은 이게 2016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 2180건인데 이것 때문에 그래도 정부에서 무죄 판결에 대한 소송 비용을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. 그런데 이게 돈이요. 총 지급액이 2015년에 한 20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46억 정도 됐어요. 이거 알고 계십니까? 이 사안은? 이 사안 알고 계신데 근데 제가 이게 무죄율이라고 하는 게 물론 전체의 한 1점 몇 퍼센트가 되지만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럴 때 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는가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무죄가 되고 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46억이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한 건당 210만 원이에요. 아니 한 사람의 그야말로 인생이 다 망가졌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명예나 이런 것도 다 망가졌을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지금 이미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210만 원이다. 210만 원을 가지고 이런 비용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느냐 도대체. 그럼 이거를 방지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? 검사들의 무대율은 이제 그냥 통계로 보면 한 1%. 그렇습니다. 네. 한 7, 6% 되는데요. 의원님 지적처럼 그러나 당연한 분들은 사회적 지위 명예뿐만 아니라 인생의 질로 자체가 바뀌고 하는 거죠.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차참도 하도록 하죠.